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음 주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미 주요 언론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몇 달간의 숙고를 끝내고 다음 주 대선 출마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점은 오는 24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NBC는 복수의 캠프 관계자를 인용해 정확한 날짜와 후속 행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의 19번째 대선 경선 주자가 됩니다. 앞서 상원의원 6명, 주지사 2명, 시장 1명 등 모두 18명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8년간 부통령을 역임했고 델라웨어주에서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었지만 76세의 고령의 나이와 함께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 옆에 위치한 일명 거룩한 계단이 300년 만에 원형 모습 그대로 일반에게 일시 개방됐습니다. 세계적인 순례지로도 손꼽히는 이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받을 당시 오르내렸던 계단으로 4세기경 성녀 헬레나가 로마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데요. 6년 전부터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을 투입해 나무 덮개를 벗은 대리석 계단 원형과 주변 프레스코 벽화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요. 오는 6월까지만 일시 개방되기 때문에 부활절과 맞물려 수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광장이었습니다.